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문제 8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기출 유형 문제 브록에서 작업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암호 입력해주고 확인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해서 CAWP라는 폴더로 가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수험번호 8자리로 된 거 파일 이름 지정해주고요.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편집 용지 설정부터 할게요. 여기 F7키를 눌러주고요. 용지 종류에 A4 국배판, 용지 방향 세로, 용지 여백, 위쪽에서부터 10, 탭키 눌러서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릿말 10, 꼬리말 10, 제본 0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쪽 탭으로 가신 다음에 쪽 테두리 배경을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선 없음인데요. 이거를 실선으로 바꿔주고 실선 0.5mm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안 된 상태에서 색깔은 다른 색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라라는 거, 자, 바로 보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보라 선택 해주고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위치는 쪽 기준, 적용 쪽은 첫 쪽만 선택. 그리고 바로 설정을 눌러주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머릿말 만들기를 하도록 할게요. 머릿말 만들기는 쪽에서 머릿말, 꼬리말 선택. 그리고 머릿말 양쪽 상태에서 만들기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에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음 바로 블럭 설정해 주세요. 블럭 설정한 다음에 글꼴 바꿔야 되죠. 글꼴은 도둠이라는 글꼴 선택을 해서 입력해 주고요.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엔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문단 오른쪽 정렬해 주시고 머리말 꼬리말 닫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상태에서 쪽번호 삽입을 할 거예요. 15번 지시에 있는 거예요. 쪽번호 매기기, 그 다음 오른쪽 아래 번호 모양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고 줄펴넣기 체크, 시작번호 이제 넣기를 해서 시작번호는 6번으로 쪽번호 지정 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이 빈 줄에 글상자 삽입할게요. 입력에서 글상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여기 이제 Alt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가 주시고요. 이제 기본 탭에서 크기 고정값 상태에서 150, 높이도 14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을 지정해주고 여백 탭으로 가서 여기에서 바깥 여백 중에 위쪽 3, 아래쪽 5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0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선 탭으로 가서 선을 없음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채우기 탭으로 가서 여기에서 면색, 색 이름은 안 정해져 있죠? 다른 색 한 다음에 RGB 값 140, 100, 120으로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제 그림자 탭으로 가서 그림자 종류는 왼쪽 아래라는 거 선택을 해주고요. 투명도 35%,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서 빠져나오면 돼요. ESC키 눌러주시고 다시 글상자 안 클릭을 해주시고요. 글상자 안에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돼요. 하계 직무평가라고 입력을 했다면 블록 설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HY 헤드라인 M이라는 거 지정을 해주고 23포인트 엔터 눌러주시고요. 색깔 글자색은 노란색 지정,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글상자도 가운데 정렬인지 여기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글상자 편집이라고 14번 지시사항 있는데요. 요 밑에 거 할 거예요. 기타사항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테두리를 더블클릭하면 개체 속성 바로 들어가죠. 여기 기본 탭으로 간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를 글자처럼 취급 체크 없애고 글 앞으로라는 거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가로는 종이에 가운데 0mm, 그리고 문단은 종이에 아래 선택해 주시고 기준값을 65로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선 탭으로 가서 선 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반원으로 선택을 해 주고요. 다시 이제 채우기 탭으로 가서 여기서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 주고 이거는 클래식이라는 거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사각형도
역시 글상자인데 더블 클릭해서 큰 글상자에 대한 그 지시대로 수정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색 채우기 없음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선탭으로 가서 여기서 선, 예, 이게 색상, 이거는 남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굵기, 굵기는 0.5mm, 선은 그냥 실선 상태로 있으면 되고요. 지시가 안 돼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 예, 글상자 한 번 더 가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고요.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번 지시로 가서요. 1 연수 안내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거 휴먼 예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까요? 네, 글자 색깔 먼저 할게요. 글자 색깔은 남색이죠. 자, 남색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문단 모양 눌러주시고 여기에선 문단 위 10, 문단 아래 5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을 하면 여기가 바뀌었죠. 블록 설정 없애고요. 글자 안에 그냥 커서 놓으시고 Alt C 한 다음에 모양 복사해서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둘 다 복사, 그리고 이제 2번 연수계열 블록 설정에서 다시 Alt C 눌러주시면 바로 지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타일 생성 및 적용할게요. 스타일 이름 글머리 표로 만들 건데요. 자, 첫 번째 여기 블록 설정부터 해줘야 되겠죠. F6키 눌러주고 여기 왼쪽 아래에서 스타일 추가하기 누르고 글머리표 이름 지정해주고요. 문단으로 종류를 선택해주고 이제 문단 모양 가서 여기에서 클릭한 다음에 왼쪽 여백 10포인트 지정, 문단 위 간격은 3, 그리고 문단 아래도 3, 최소 공백은 90%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설정 글자 모양 눌러주고 여기에서는 한 컴 도둠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3포인트 설정, 그리고 문단 번호 여기에는 모양을 선택을 해주고 설정을 한 다음에 추가를 해요. 글머리표 만들어졌죠. 설정 눌러주고 밑에도 똑같이 지정하기 위해서 서식 탭에서 글머리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그림 삽입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나타나게 할 건데요. 입력에서 그림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미지 폴더 꼭 찾아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해당 폴더에 파일이 있죠. 08img라는 png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문서에 포함으로 넣기를 해주고요. 바로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그림 지정되어 있는 거 첫 번째 기본 탭에서부터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 선택을 해주고요. 여백 캡션 탭으로 가서 여기에서 바깥 여백의 왼쪽만 5mm 지정, 나머지는 모두 0이고요. 이제 선 탭으로 가서 선 탭에서 선 없음을 실선으로 바꿔주고요. 0.12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림 탭에 가서 크기 조정할 수 있게요. 가로 세로를 모두 50%로 이렇게 지정해주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림 다음 지시사항을 보시면 8번 각주죠. 각주가 나타나는 위치 실시합니다 마침표 뒤에 커서 놔주시고 이제 각주는 입력에 각주 클릭해서 여기 각주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블록 설정에서 글자 속성 바꿔야 되죠. 굴림이라는 글꼴, 자, 없으니까 굴림 이렇게 해서 굴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거 10포인트로 1포인트만 글자 키워줘요. 블록 설정 없애주시고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에서 원안에 기역 니은 디귿 써있는 데 있죠. 이걸 선택을 해주고 장식 다 없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닫기 누르면 다시 원래 본문으로 이렇게 위치 돌아오죠. 이제 문자표 입력할 건데요. 연수 운영 프로그램이라는 표지 항목 앞에 한 칸 떨어진 상태에서 컨트롤 F10 여기 이제 정각기호에서 찾을 건데요. 원하는 모양 찾아줘야 되죠. 자, 위로 가서 모양 찾고 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뒤쪽도 역시 똑같이 찾아서 넣기 해주고요. 이 표제목 블록 설정에서 10번 지시대로 HY 헤드라인 M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14포인트로 그 다음 밑줄 지정까지 해주세요.
이제 표 캡션 지정할 건데요. 여기 Alt키 누른 상태에서 표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에서 캡션 넣기를 해주세요. 표 1은 지워버리고 단위 명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 오른쪽 정렬해서 여기까지 해주고 다시 표를 Alt 누르고 클릭한 상태로 개체 속성 실행해주세요. 여백 캡션 탭에 나와있죠. 자, 캡션 넣기 제일 위쪽 표의 위쪽에 나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개체와의 간격은 2mm 지정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고 다음 이제 12번 표 편집할게요. ESC키 눌러서 표 선택 없애주시고 첫 번째 열 이렇게 모두 다 선택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문단 모양 간 다음에 여기에서 배분 정렬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표 첫 번째 제목행을 블록 설정한 다음에 셀 배경색 C키 눌러준 다음에 여기에서 색상을 흰 토마토색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색깔 이름 특이하니까 RGB 값으로 지정을 할게요. 255, 225, 225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설정 눌러주고요. 셀 테두리 지정할 거예요. 블록 설정을 표 안을 모두 다 해주세요. 그리고 L키 눌러서 테두리 탭으로 간 다음에 여기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 없앤 상태에서 첫 번째 거 표 바깥쪽의 위쪽 아래 여기 실선에 0.3mm 지정하고요. 바깥쪽 위 아래 지정. 그리고 두 번째 지시 표 바깥쪽의 왼쪽 오른쪽 선 없음 선택 왼쪽 오른쪽 선택.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고요. 다시 제목행만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L키 누른 다음에 이중 실선 선택 0.5mm 상태에서 아래쪽만 지정해서 설정을 해서 적용을 해주세요. 그 다음 대각선 나타나는 곳 있죠? 두 개 셀 블록 지정해주고 다시 L키 눌러주고 대각선 가서 모양 찾아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소요시간 밑에 셀 아래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고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록 계산식에 블록 합계를 해주면 더하기 한 값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 밑에 작업으로 이제 내려와서요. 여기 연구되는 뒷부터 표 위에까지 내용을 모두 다 입력을 해주세요. 한자까지 한자 변환 모두 같이 해주시고요. 글자 입력 모두 완료했다면 블록 설정을 이렇게 해주고 글자 크기만 12포인트로 바꿔주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모양 들어가서 첫 줄 들여쓰기를 12포인트로 지정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블록 설정 이제 없애주고 제일 끝에 있는 마침표 뒤에 커서 놓고요. 엔터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엔터키 누르고 빈 줄에서 이제 표 만들 거예요. 입력에 표 클릭한 다음에 줄수랑 칸수 계산해 보세요. 6줄 그 다음에 3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너비는 임의의 값으로 163 정도로 지정, 높이도 임의의 값에서 63으로 지정하고요. 글자처럼 취급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셀 합치는 거 감안을 해서 내용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표 안에 글자 모두 입력했다면 블록 설정을 모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속성 바꿀게요. 도둠이라는 글꼴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1포인트 지정을 해주고 이제 셀 합치기를 할게요. ESC키 눌러서 블록 설정 없애주시고 셀 합쳐야 될 부분 셀 합치기를 해주세요. 여기 교사 이쪽도 셀 합치기 해주고 교장 교감도 셀 합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필요한 부분 정렬해줘야 되겠죠. 위에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 필요한 부분 해주고요.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해서 가운데 정렬 동시에 한 번에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줄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셀 너비 조절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좀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자 마우스로 잡고 여기도 너무 클 필요가 없으니까요.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서 한 줄로 나오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 다시 드래그 쭉 해서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높이를 갖게를 한 번만 해주세요. 변화가 없어도 그냥 해주세요. 그리고 더
더 이상 이제 할 거 없나요? 가운데 정렬까지 다 끝났죠?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시고 문서 전체 내용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 해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돼 있는 부분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장을 저장 폴더 그 다음 파일 이름 규칙에 맞게 제출을 해주시고 끝나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 다음 문제로 보도록 하죠.